180번. 아, 이거는 복소수 부분이죠.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복소수에서 다시, 좀, 이 문제가 다시 만들지 않았다면은, 이걸 참고로 해갖고, 그때 다시 하십시오.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도 됩니다. 자, 이거는 복소수니까 하신 분들만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X 대신에 I를 넣습니다. I를 넣게 되면은, 1 플러스 I의 10제곱은 A0. 더하기 A1i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되니까 마이너스 A3i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A4, 1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A5i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i4i 제곱이 되네요, 그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6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H1 플러스 H, 아, 이것도 마이너스 돼야 되지. I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H1I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A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I를 곱하면 되고, 플러스 A8I가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또 I를 곱하면은, 요건 굳이 9. 그 다음에 i로 곱하면 마이너스 a10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1 플러스 i 10제곱은 이렇게 고칩니다. 1 플러스 i의 제곱에 5제곱이 되죠. 1 플러스 i 제곱은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되고 5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2의 5제곱은 32의 i의 5제곱이 되고, 이거는 32i가 됩니다. 그죠? 미시되고. 그러면 이제 실수부, 허수부를 바꿔야 되겠는 거죠? 실수부는 A0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6. 그 다음에 플러스 A8. 정확히 보겠네, 그죠? 마이너스 A10. 요리 되고, 그 다음에 허수부 I로 묶으면은, 요거 A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3, 3, 그 다음에 플러스 A5, 그 다음에 마이너스 A7, 그 다음에 플러스 A9가 되죠. 그렇죠? 자, 실수분은 지금 자변분명이 32이니까 실수분은 없죠. 그 요거는 0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값은 0이 됩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거 허수부 요지고 요거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일해야 되니까 32가 되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